지금 당장 힛. 24-19 짧게 세트볼일까요? 백폭파 살려냈습니다. 김혜진의 2단 연결 이재영 아주 낮았습니다. 김진이가 살렸고 다시 한번 백폭파 돌려봤어요. 신현경 김혜진 이재영 팡팡 살렸습니다. 다시 건네주는 문영화 다시 한번 갑니다. 이한비 신현경 거쳤고 이재영의 스파이크 받아냈습니다. 백폭파가 준비하고 있네요. 백폭파 뜹니다. 이 공을 다시 한번 밀었고요.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다시 한번 가네요. 뒤쪽에 이현주가 맞췄고 한수지 타이밍 맞춰 연타 빈 공간 찐득이게 넘깁니다. 한 번 더 세트 끊을 수 있는 기회예요. 팬페인트 신현경 넘어집니다. 살려냈고 이재영의 연타로 길게 김혜란 한수지 거쳐서 백목화 때립니다. 막혔고 번져 올리는 김진희 그리고 오른쪽 뒤쪽 브로커 맞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이재영 부드럽게 빈 공간 김혜란 끝까지 그러나 터치아웃. 24-20 흥국생명도 2세트의 마지막 분위기 끝까지 살려내고 있습니다. 긴 랠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재용 선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